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에 따스한 볕이 내리쬐는 하루였죠. 내일도 계속해서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. 다만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크다는 점에는 유의하셔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이 지역에는 사흘째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.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.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.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.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.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. 강원 산간 일부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, 대전 11도, 강릉 14도, 낮 기온 서울, 대전 26도, 강릉 25도 보이겠습니다.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, 대구 12도, 낮 기온은 전주, 대구 26도, 제주 24도 보이겠습니다. 내일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.5에서 2.5m로 일겠습니다.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.